외계인의 아이를 낳은 여성들 탑 3. 하이브리드 베이비 커뮤니티는 외계인의 아이를 낳은 여성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19세에서 60세까지 다양한 연령대를 갖추고 있는 회원들은 외계인과의 성관계나 인공수정을 통해 아이를 낳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중 가장 유명한 여성 탑 3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알루나 버즈.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거주 중인 알루나 버즈는 외계인과의 관계를 통해 3명의 아이를 낳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강의실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었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어 뒤를 돌아보니 녹색 파충류처럼 생긴 외계인이 서 있었다. 그 외계인을 보는 순간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성욕을 느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알루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 외계인과 성관계를 하였는데 창피하거나 수치스러운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자신과 외계인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다고 하죠. 그녀는 아이가 커다랗고 검은 눈동자를 가졌다고 말하며 현재는 만날 수 없지만 우주 어딘가에서 잘 크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했는데요. 그녀는 인터뷰를 통해서 이 이야기가 미친 소리처럼 들릴 수 있지만 정말로 일어난 일이다 라고 강조하며 외계인의 존재와 하이브리드 베이비에 관한 확고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2. 브리짓 닐슨. 미국 애리조나주 세도나에 살고 있는 브리짓 닐슨은 외계인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 무려 10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4명의 아들과 6명의 딸을 두고 있으며 그들은 외계인 아빠와 함께 우주에서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브리짓은 과거 외계인과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졌다고 말하며 우주선에서 맺은 성관계는 최고의 경험이었다고 했는데요. 그녀는 나는 이제 더 이상 평범한 관계가 필요 없다. 사람들은 우리가 미쳤다고 하지만 아니다. 이건 진짜다. 라며 외계인과의 관계를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브리짓의 이러한 주장은 정작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소원하게 만들었는데요. 친구들은 물론 브리짓의 엄마조차 그녀를 외면해버렸죠. 브리짓은 이러한 시선들은 신경 쓰지 않는 듯 유튜브 활동이나 각종 매체들의 인터뷰를 하며 하이브리드 베이비 커뮤니티의 존재에 대해 널리 알리고 있다고 합니다. 3. 지오반나. 지오반나는 이탈리아에 살고 있는 여성으로 외계인을 출산한 경험이 20번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지오반나는 4살 무렵부터 외계인이 접촉을 해왔으며 임신이 가능한 상태의 몸이 되자 자신을 상대로 번식 실험을 했다고 주장하는데요. 임신 기간이 평균 2개월 정도라서 20번에 달하는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었다고 하죠. 그녀에 따르면 외계인들은 오랜 기간 우주를 돌아다닌 탓에 방사선에 장기간 노출되어 생식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생식에 적합한 종인 인간을 통해 이러한 번식 실험을 하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대화는 텔레파시를 통해 하였는데 처음에는 전혀 이해되지 않았으나 어느 순간 갑자기 머릿속으로 그들의 말이 이해되고 들려오기 시작했다고 하죠. 지오반나는 외계인이 자신의 몸 곳곳에 박은 전자칩 엑스레이, 산부인과에서 낙태를 한 후 보관하고 있는 외계인 태아, 외계인들이 몸에 새긴 표식 등 다양한 증거물들을 제시하였으며 외계인은 실제로 존재하며 수많은 여성들, 남성들을 대상으로 번식 실험을 하고 있다. 그들은 남극 수중에 기지를 가지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남극 수중 기지에서 자신이 낳은 것으로 추정되는 외계인 아이를 목격하기도 했는데요. 지오반나는 그 외계인을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모성애를 느꼈으며 사람보다 머리숱이 적고 발다리가 길며 눈이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언론 매체에서 그녀에게 본인에게 좋을 곳이 없는 이러한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이유가 뭔가요? 라고 묻자 그녀는 세상에는 나 말고도 이런 일을 겪은 사람이 정말 많을 것이다. 그들에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겪은 일들은 과연 진실일까요? 미스터리한 일들이 끊이지 않는 세상이지만 이번 일은 특히 더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 베이비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기묘한 밤 12시였습니다. My gosh! We're all going against the wind. The wind's 120 knots to the west. Look at that thing, dude! Massachusetts, Berkshire County, 1969년 9월 1일 저녁.
당시 9살이었던 토마스 리드는 가족과 함께 차를 타고 음식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마술쇼를 본 뒤에 직접 말도 타보고 마무리로 맛있는 저녁 외식까지 완벽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토마스의 옆자리에는 그의 동생인 매튜가 있었고 운전석에는 어머니인 랜시 리드, 조수석에는 할머니가 타 있었습니다. 그들이 셰필드 다리를 건너던 때였습니다. 토마스는 하늘에서 은색으로 밝게 빛나는 섬광 한 줄기를 목격합니다. 그것은 후속 토니깡 강둑에서부터 뿜어져 나온 것처럼 보였는데요. 섬광은 그들의 차 옆을 스치듯이 지나갔습니다. 그것을 가까이서 보았던 매튜는 후에 그 섬광에 대해 굉장히 빠른 파도 같았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섬광은 차 앞 상공에 멈춰서더니 이내 구체의 형태를 띄었는데요. 그 크기가 무려 2층 건물의 높이와 맞먹었다고 합니다. 네 사람은 차를 세운 채 넋을 잃고 그것을 바라보았다고 하는데요. 이상하게 무섭거나 두려운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구체는 이내 그들이 탄 차를 향해서 눈부신 빛을 쏘아보냈습니다. 마치 뜨거운 여름날 물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았다. 그 순간 주변에서 풀벌레 소리와 개구리 소리가 한꺼번에 터져나왔다고 하는데요. 구체가 쏜 밝은 빛이 일대 전체에 무언가 영향을 끼쳤던 것이죠. 잠시 동안 주변이 대낮처럼 환해졌고 토마스는 정신을 잃습니다. 그 이후의 일은 토마스와 가족 모두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정신을 차렸을 때는 셰필드 다리에서 2km 떨어진 약국 앞이었으며 시간은 무려 3시간이나 지나 있었다고 합니다. UFO에게 납치되기 전과 다른 것이라면 차의 시동이 꺼져 있다는 것과 어머니가 조수석에 앉아 있고 할머니가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는 거죠. 할머니는 절대로 운전을 하지 않으시던 분이에요. 목격자의 진술을 위해 당시 토마스가 그렸던 그림은 현재 뉴멕시코 로스웰 박물관에 실제로 걸려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이 사건을 잊지 않기 위해 자비로 $5,000를 들여서 자신의 UFO를 목격한 곳 근방에 기념비를 세우기도 했는데요. 2015년에 세워진 이 기념비는 회의론자들에게 스프레이 테러를 당해 현재는 제거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토마스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진실은 진실이다.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난다. 놀랍게도 같은 날 UFO를 목격한 것은 토마스 가족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토마스 가족이 UFO에게 납치된 것과 비슷한 시간에 근방의 마을 주민들도 그 구체를 목격한 것인데요. 사건 당일 WSBS 라디오 방송국에서 일하던 톰 제이는 실시간으로 제보되는 목격담을 라디오 방송으로 내보내기도 했으며 셰필드 경찰서장이었던 산티 구로타는 터져나오는 UFO 신고로 인해 한밤중에 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UFO를 목격하여 그것을 라디오나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최소 40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서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이였지만 전부 같은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이들은 이날 이후 오래도록 이 사건을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해봤자 사람들에게 무시만 당할 뿐이었기 때문인데요. 2015년 그레이트 베링턴 히스토리 박물관은 이 사건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공식 인정합니다. 박물관의 책임자인 데비 오퍼만은 역사 박물관이 UFO 기록을 공식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사회 모든 이들의 동의를 얻지는 못했지만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인정되었다고 했는데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목격한 점, 토마스를 포함한 주요 목격자들 전원이 거짓말 테스트기 검사를 통과한 점,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이례적인 사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합니다. 버크셔 UFO의 주요 목격자 중 한 명인 제인 그린은 관련 다큐멘터리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이제 85살 먹은 노인이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거짓말을 지어낼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 실제로 겪으면 의심의 여지가 없다. 최근 다큐멘터리로 제작되며 해당 사건이 다시 재조명을 받기 시작하자 자신도 그날 UFO를 봤다며 그 일이 실제 일어난 일임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새로 들려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날 밤 버크셔 상공에 나타난 은색 구체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토마스 가족을 납치한 3시간 동안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기묘한 밤이었... 1939년 폴 코삭 박사는 고대 문명을 조사하기 위해 페루 남부지역 상공을 비행하던 중 믿기 힘든 것을 목격합니다. 나스카 평원에 거대한 그림들이 몇백 점이나 그려져 있었던 건데요. 그것은 고대 나스카인들이 그린 것으로 200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선명하게 남아있었습니다. 그 수는 무려 500개에 달했으며 유실된 것과 새로 발견된 것까지 합치면 1000개를 훌쩍 넘기는 개수라고 하죠. 이 그림들은 나스카 라인이라고 불리며
세계 7대 불가사의로 선정되었는데요. 미스터리는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술. 나스카 평원은 지구상에서 제일 건조한 땅이라고 불릴 정도로 척박한 기후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러한 기후로 인해 나스카 라인이 오랜 시간 유지될 수 있었을 거라고 말하죠. 하지만 당시의 기술력으로 그린 그림들이 몇천 년의 세월을 견뎌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비가 아니더라도 지진이나 태풍 같은 자연재해의 영향도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몇몇 학자들은 나스카 라인이 현재는 확인 불가능한 고대의 기술로 그려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고도의 기술력으로 인해 몇천 년의 세월을 견뎌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기술의 흔적은 사라지고 그림의 모양만 남았다는 것이죠. 둘째, 제작. 나스카 라인은 상공의 도움 없이 지상에서만 그렸다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그 모양이 굉장히 정교하고 체계적입니다. 나스카 지상화 연구에 평생을 바친 독일의 마리아 라이에 박사는 고대의 나스카인들이 열기구와 같은 비행체를 만들어 상공에서 그림 제작을 관리 감독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최초의 열기구는 1783년 프랑스의 몽골피의 형제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라이에 박사의 말대로라면 그것보다 약 1000년 전에 나스카인들이 열기구를 개발하고 직접 사용까지 했다는 이야기가 되죠. 놀랍게도 인근에서 발굴되는 나스카인들의 직물 및 옷감은 현대의 낙하산과 비슷한 소재 및 탄성을 가졌다고 밝혀졌으며 그림 주변에서 실제로 불을 피워 열기구를 띄운 듯한 흔적이 발견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셋째, 용도. 나스카 라인은 지상에서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할 정도로 아주 거대합니다. 높은 상공에서 내려다봐야만 그 모양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당시 나스카인들은 왜 하늘에서만 볼 수 있는 그림을 그린 걸까요? 종교적인 의미, 타 부족과의 경쟁, 기후제 의식 등 현실적인 가설부터 고대 외계인 관련 음모론까지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요. 외계인 음모론은 허황되고 말이 안 되는 억지라며 찬밥 신세를 받던 중 2017년 발견된 기이한 유골로 인해 다시 재조명을 받았습니다. 나스카 라인이 살아있는 초고대 문명의 증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회의론자들은 말이 안 되는 문명은 아니라며 초고대 문명설을 일축했는데요. 2017년 1월 나스카 지역에서 정체불명의 미라 하나가 발굴됩니다. 새롭게 발견된 동굴에서 도굴꾼들에 의해 발굴된 해당 미라는 곧바로 암시장으로 넘겨졌는데요. 페루의 암시장에 이상한 미라가 판매되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프랑스의 고고학자 티에리 야미는 도굴꾼들에게서 그 미라를 구입합니다. 미라는 굉장히 충격적인 외형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길고 가느다란 머리에 손발가락은 3개뿐이었고 안화가 아주 컸습니다. 손가락과 발가락의 마디는 총 6개로 굉장히 길었죠. 또한 일반적인 미라와 다르게 하얀색 물질로 온몸이 뒤덮여 있었습니다. 티에리는 이 사실을 페루 정부에 알렸고 페루 정부는 미라를 회수하여 마리아라는 명칭을 붙여 쿠스코의 잉카 연구소로 보내 정밀 분석을 의뢰합니다. 마리아는 석고상으로 만들어진 가짜 미라다. 영국의 유명 UFO 전문가인 니겔 와스는 사진으로만 봐도 조작이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허술한 물건이라며 마리아를 거짓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대중들 역시 말도 안 되는 외형의 마리아가 단순한 석고 조각상 혹은 조작품일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발표된 분석 결과는 놀라웠는데요. 엑스레이와 CT, MRI 분석 및 탄소 연대 측정 결과 마리아는 기원전 5에서 6세기경 묻힌 실제 고대 미라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몸을 뒤덮은 하얀 물질은 일종의 규조토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규조토는 단세포 생물인 규조가 죽어서 쌓인 토양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무독성 천연 건조제라고도 불릴 정도로 흡수성이 뛰어나며 살충 효과까지 가지고 있죠. 학자들은 이러한 규조토의 특성으로 인해 마리아가 뛰어난 상태로 보존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마리아는 일반 미라와 다르게 장기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였고 심지어 뇌의 일부분도 건조된 채 남아있었다고 하는데요. 나스카 평원 특유의 척박한 기후도 마리아의 보존에 큰 도움이 되었죠. 마리아는 귀가 아예 없으며 길고 뾰족한 송곳니가 존재했을 거라고 하는데요. 인간보다 척추의 개수가 적었고 발 뒤꿈치의 뼈 모양, 두개골의 구조가 일반적인 사람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제일 특이했던 건 손이었는데요. 긴 손가락 끝은 일종의 패드처럼 납작하고 평평하게 생겼으며 90도의 하향 각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인간이 소용돌이 모양의 지문을 가지고 있는 것과 달리 수평 모양의 지문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죠. 콜로라도 대학의 마리 제스 박사는 손의 쓰임새 역시 달랐을 거라고 합니다. 손가락으로 뭔가를 쥐기보다 감싸는 형태로 물건을 들어 올렸을 거라고 추정되며 근육의 모양과 예측되는 움직임으로 볼 때 인간의 손보다 훨씬 튼튼하고 강했을 거라고 하죠.
특이한 것은 생식기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때문에 성별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골반의 구조로 보아 여성일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예상되는 나이대는 적게는 30대 초반, 많게는 40대 후반까지라고 밝혀졌죠. 마리아를 검사했던 35년 경력의 방사선 전문가 레이문도 살라스는 마리아가 100% 자연산 미라가 확실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몸 전체에서 어떠한 조작이나 절단, 변경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죠. 하지만 이러한 발표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진위 여부 논란은 끊이지 않았는데요. 마리아는 인간의 유해를 악의적으로 조작하여 만든 미라일 것이다. 그것은 굉장히 끔찍한 범죄이며 고고학에 대한 모독이다. 국가 과학 공동체에 소속된 페루의 고고학자들은 회견장에서 이러한 입장을 밝히며 뛰어난 조작 솜씨로 인해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속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마리아를 조사했던 학자들은 즉각 반박하는데요. 직접 실험을 해본 입장에서 마리아는 생체 역학적으로 어떠한 왜곡의 여지가 없으며 마리아가 조작으로 만들어졌다면 마리아를 만든 사람은 신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티브 메라라는 학자가 마리아의 재조사를 자청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유명한 회의론자로 마리아가 외계인일 리가 없다며 그 증거를 파헤치고자 직접 페루로 향했는데요. 스티브는 각종 방사선 검사를 포함해 유전자 검사도 세 번에 걸쳐서 재실시하였습니다. 그는 회의론적 관점에서 진실만을 전달하겠다며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마리아의 유전자는 호모사피엔스와 98.5%는 동일하지만 나머지 1.5%는 지구상의 어떤 생물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구상에서 인간과 DNA가 제일 유사한 동물은 유인원군으로 대개 96에서 98% 정도의 DNA 일치성을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2% 정도의 오차에도 그 생김새와 지능 등 차이는 아주 명확하죠. 마리아의 DNA가 인간과 100%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말해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티브는 이것이 인간과 다른 종의 하이브리드, 즉 혼혈종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연구를 더 실시했지만 결국 1.5%의 비밀은 풀지 못했죠. 나는 이것이 외계인이라고 단정 짓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먼 과거에 실제로 존재했던 인간의 새로운 종일 가능성 혹은 고대에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진 신인류일 가능성이 있다. 마리아는 현재까지도 연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먼 과거에 그려진 거대한 나스카 라인들 그리고 최근 발굴된 미스터리한 모습의 미라 마리아, 둘은 서로 어떤 관계일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There's footage and records of objects in the skies that we don't know exactly what they are. We can't explain. 지금 보여드린 영상들은 미 국방부에서 직접 공개한 실제 UFO 영상입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해당 물체들은 다수의 장비로 동시에 관측되었으며 장비의 이상일 확률은 전혀 없다는 사실 또한 밝혔는데요. 최근 미국은 줄곧 부정해오던 UFO의 존재를 마침내 시인했습니다. 미 국가정보국 ODNI는 UFO 기밀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발표할 거라는 예고까지 하였는데요. ODNI는 미국 내 16개 정보기관을 통솔하는 최고 기관입니다. 산하 내의 정보기관으로는 CIA, FBI, NSA 등이 있죠. UFO 관련 문서 공개는 사실 다른 나라들도 몇 차례 겪은 관문입니다. 프랑스도 그러했고 영국도 공개한 이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외계 음모론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이 직접 관련 기밀 문서들을 종합하여 대중들에게 공개한 것은 이번이 최초였는데요. 미국은 겉으로는 UFO에 대해 회의적이었지만 뒤에서는 그 어느 나라보다 UFO의 존재를 규명하고자 열을 올린 나라이기도 합니다. 프로젝트 블루북이라는 UFO 관련 기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으며 2007년 이후로는 첨단 항공우주 위협 식별 프로그램이라는 UFO 연구를 비밀리에 실시하기도 했죠. 어쩌면 UFO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미국의 발표 소식에 전 세계는 흥분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5일 ODNI는 기밀 문서들의 내용을 토대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미군은 UFO 대신 UAP라는 이름으로 대신에 부르고 있는데요. UAP는 Unexplained Aerial Phenomena의 약자로 설명되지 않은 공중현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2004년부터 2021년까지 미군에 의해 목격된 144건의
UAP 케이스가 담겨 있었는데요. 이 중 실체가 확인된 것은 이상 관측기구로 드러난 단 한 건이었습니다. 나머지 143건은 실체를 규명할 수 없고 무엇인지 예측조차 불가능한 UAP, 즉 UFO였습니다. 해당 UAP들을 조사한 태스크포스는 UAP를 총 5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였는데요. 자연현상, 정부 프로그램, 적국의 기체, 새나 곤충 같은 생물체, 그리고 그 외 기타. 문제는 144건 중 거의 모든 건들이 기타 항목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기타 항목은 UFO 혹은 외계인의 가능성을 높게 시사하고 있죠. 또한 미 전투기와 직접적으로 충돌할 뻔한 적이 무려 11차례나 있었다고 보고되었으며 UAP가 특히 많이 출몰하는 미 군사지역 인근에서는 일반 병사들에게도 거의 매일 목격되고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ODNI는 이에 UAP를 군사안보의 직접적인 위해 요소로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ODNI가 발표한 9쪽가량의 UAP 보고서는 현재 대중들에게 공개되어 사이트에 접속하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ODNI는 25일 발표에 앞서 12일에 FBI와 같이 기밀 브리핑을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지만 이제 우리는 UFO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만 한다. 이것은 정말 심각하지만 설명이 불가능하다. UAP는 유독 군사지역 인근에서 목격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이야기를 밖으로 꺼내거나 상부에 보고하기는 꺼려지는 상황이 대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이렇다 할 증거 없이 UAP 목격담을 꺼내게 되면 자칫 관심병사 대열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이성적이고 체계적이어야 할 군대에서 UFO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직급이 있을 경우 본인의 명예가 실추될 것을 우려하여 입을 닫기도 했죠. 하지만 작년 미 정부의 직접적인 시인과 발표 이후 그 흐름이 바뀌었는데요. 군 당국이 UAP를 미 국가안보에 반하는 위의 요소일 가능성을 염두에 관련 증언, 증거들을 본격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했고 군 내부에서도 따로 전담팀을 꾸려 UAP 관련 목격담, 영상들을 체계적으로 분석 및 종합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 시절 UFO를 목격한 군인들의 생생한 증언들이 줄을 잇고 있죠. 물속에서 흐름을 거스르고 이동하는 무언가를 분명히 목격했다. 그 비행체는 현대의 물리적 한계를 아득히 뛰어넘은 것처럼 보였다. 인류가 지금까지 가진 기술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각종 국가 인사들 또한 UFO에 대해서 더 이상 대답을 회피하거나 우스갯소리로 넘기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말해주는 강력한 증거이다. UFO는 절대 착시가 아니다. 그 넓은 우주에 어떻게 우리만 존재하겠는가? 미국 정부는 공개된 것보다 훨씬 많고 놀라운 UFO 기록들을 가지고 있다. 나사의 주도 아래 1961년부터 외계 전파를 탐사하고 있는 SETI 연구진 측은 이번 보고서에 대해 이러한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수백, 수천 광년이 걸리는 거리를 우주선을 타고 지구로 날아온 거라면 어떤 식으로든 지구인과 접촉을 시도하는 게 자연스러울 텐데 해당 목격 사례에서는 그러한 현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것은 그들이 이미 접촉하는 단체가 있거나 인물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현재 미국 내 UFO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습니다. 열기는 미국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대다수의 시민들은 아직 UFO의 존재를 그저 우스갯소리로 생각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각국의 기관들은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명확한 실체이며 확인 가능한 위협이라고 말이죠.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 남은 UFO 기록들은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쓰여졌다고 알려진 조선왕조실록에서도 관련 기록을 찾아볼 수 있으며 당대의 실학자들이 지은 각종 역사서에도 그 사례들을 적잖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조선 초기부터 인조 때까지 쓰여진 여러 사서들을 모아 엮은 대동야승의 기재잡기편에 기록된 괴물체는 그 내용이 특히 더 상세하고 기이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기재잡기는 문신 박동량에 의해 편술된 조선 전기부터 명종까지의 기록을 정리한 일종의 역사서인데요. 조선의 정치, 경제, 사회 등을 자세하게 기록하여 당대의 역사서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중추원사 이순몽이 들에서 김을 매는데 벼랑간 하늘이 어두워지고 비바람이 크게 일면서 커다란 항아리 같은 불덩이가 하늘에서 거꾸러져 굴러왔다. 그 우레 같은 소리에 소가 놀라서 도망칠 정도였다.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괴이한 물체를 목격한 사람이 이순몽이라는 것입니다. 조선 전기에 유명한 무신이었던 이순몽은 각종 높은 벼슬들을 역임하며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성격이 괴팍한 탓에 그 평가에 대해서는 말이 갈리는 편이나 잊지도 않은 일을 지어내서 기록할 만한 위인은 아니었죠. 해당 문헌에는 불타는 항아리 형태의 비행물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UFO로 의심되는 이 괴비행체는 주변의 기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땅으로 추락하면서 굉음이 났다는 것으로 보아
물체의 크기와 낙하 속도가 상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해당 내용만 보아서는 이것이 UFO라고 단정짓기가 꽤 힘든데요. 하늘에서 무엇인가가 큰 소리를 내며 떨어졌고 때마침 먹구름에 꼈을 수도 있는 노릇이죠. 하지만 기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순몽이 호미로 그 불덩이를 내리치자 그 안에서 사람의 모습과 비슷한 형체가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노란색 머리에 파란 눈알을 초롱초롱하게 굴리는 아이는 손으로 낯같이 구부러진 칼을 잡고 있었다. 이 내용으로 볼 때 물체는 실제로 화염에 휩싸인 것이 아닌 밝은 빛으로 둘러싸인 구체 형태였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이순몽이 들고 있던 호미로 기체를 내리치자 섬광을 거둔 것으로 보이는데요. 추락하면서 생긴 이상으로 인해 비행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안에 앉아있는 아이 모습이 보였다는 것으로 보면 해당 물체는 투명한 형태이거나 속을 확인할 수 있는 창문 구조를 지니고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죠. 묘괴나 괴물로 묘사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생김새 자체는 인간의 아이와 유사했을 것이며 신장은 작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누런 머리색에 파란 눈을 가졌다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외모를 묘사한 내용만 보면 마치 서양인을 연상케 합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이 기록된 시대인 15세기 초 조선은 서양인과의 접촉이 아예 없던 때입니다. 공식적인 기록에서 서양인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604년 기록된 주앙 멘데스 기록이 최초인데요. 이순몽이 살았던 시절과는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조선인들은 서양인의 존재조차 알 수 없었을 가능성이 크죠. 여기서 제일 이상한 것은 아이가 잡고 있었다는 낯같이 구부러진 칼입니다. 아이는 어째서 비행체 안에서 이상하게 생긴 칼을 잡고 있었을까요? 이것은 추측이지만 해당 물체는 칼이 아닌 손잡이였을 확률이 크다고 봅니다. 아마 비행체의 엔진 출력과 연관되어 있는 일종의 기체 조종대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아이는 비행체의 추락을 막기 위해 지면 충돌 직전까지 손잡이를 잡고 다시 날아오르려고 했을 테고 그 여파로 인해 추락한 후에도 손잡이를 계속 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마침 그 모습을 본 이순몽은 아이가 쥐고 있는 생소한 물건을 보고 본인이 아는 사물과 가장 비슷한 칼로 비유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칼을 들고 있다고 표현하지 않고 잡고 있다 혹은 쥐고 있다고 기록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의심해 볼 수 있죠. 기록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이어집니다. 아이는 불덩어리 속에서 빠져나오더니 땅 위에 쓰러져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걱정이 된 이순몽이 호미로 아이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다시 하늘이 어두워지고 비바람이 일기 시작했다. 이에 이순몽이 눈을 한참 감았다가 뜨니 아이와 불덩이는 사라지고 없었다. 아이에게 충돌로 인한 충격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순몽도 아이가 심상치 않았다는 것을 느꼈는지 손이 아닌 호미를 이용해 아이를 건드리고 일으켜 세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낯선 생명체를 함부로 만지지 않는 것은 일종의 본능이기 때문이죠. 그 후 불덩어리와 괴생명체는 올 때와 마찬가지로 천재지변을 일으키더니 그대로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어디로 갔는지조차 알 수 없었으며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 불덩어리와 아이에 대한 기록에는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이순몽의 위인화를 위한 허구성 설화라는 해석인데요. 간혹 특정 인물을 더 위대하고 특별하게 보이는 수단으로 요괴 혹은 영물에 관련된 설화와 엮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록은 그러한 설화와는 큰 차이가 있는데요. 영웅 설화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화자의 영웅적인 행동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재 잡기에 실린 괴 비행체 목격담에서 이순몽은 영웅적인 행동을 전혀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황하고 겁을 먹어 손이 아닌 호미로 아이를 일으켜 세우려고까지 하였죠. 두 번째 해석은 실제 UFO가 추락한 것이며 외계 생명체와 조우한 것이라는 설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밝은 빛을 내는 항아리 형태의 비행체, 그 안에 앉아서 조종대를 잡고 있던 노란 머리와 파란 눈을 가진 아이, 천재지변을 동반하는 괴이한 움직임 등 UFO와 외계인 말고는 다른 해석을 하기도 힘든 기이한 특징들 뿐인데요. 세간에서는 외계인의 외모 때문에 미래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온 서양인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15세기 조선 이순몽이 목격한 불덩이와 아이의 정체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발트해, 스웨덴과 핀란드 사이에 위치한 발트해는 먼 옛날부터 무역이 잦았던 해역입니다. 이로 인해 침몰된 난파선이 자주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2011년 스웨덴의 해저 탐사 회사인 오션엑스팀은 아직 발견되지 못한 과거의 난파선을 찾기 위해 발트해에 얼음을 깨고 수중 탐사 장치를 내려보냅니다. 그렇게 순조롭게 탐사를 이어가던 중 탐사 기계가 수심 91m 지점에서 특이한 구조물을 하나 포착합니다.
수중 탐사 장치 소나에 찍힌 것은 자연적인 바위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인위적인 위형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직경 60m, 두께 8m에 달하는 이 물체는 마치 스타워즈에 나오는 밀레니엄 팔콘 같은 우주선과 유사한 모양을 띠고 있었죠. 오션엑스팀은 소나 이미지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당 물체가 인공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대중에게 공개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명 발트의 기계라고 불리며 전 세계적인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는데요. 각국의 학자들도 큰 관심을 보이면서 세간의 이목은 오션엑스팀의 2차 탐사 일정에 쏠렸죠. 오션엑스팀은 물체를 더 정밀하게 탐사하기 위해 전문적인 장비를 갖추어 2차 탐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물체를 근거리에서 촬영하는 것은 불가능했는데요. 물체 200m 이내로 접근하자 탐사 기기에 전파 교란이 발생한 것이죠. 전파 이상은 지상의 탐사 장비에까지 영향을 미쳤고 그렇게 2차 탐사는 아쉬움만을 남긴 채 끝나게 됩니다. 레이더 교란을 일으킨 것으로 보아 해당 물체는 2차 세계대전 때 쓰인 비밀 무기의 일종일 수 있다. 하지만 물체가 전자파 이상을 발생시켰다는 사실은 이것이 단순한 바위가 아니라는 반증이 되었습니다. 이에 2차 세계대전 때 쓰인 신무기, 나치가 비밀리에 만들던 잠수함 등 각가지 가설들이 난무하기 시작했죠. 두 번째 탐사로 인해 추가적으로 밝혀진 정보 또한 많았습니다. 발트의 기계 근처에 주변 지형과 다른 검은색 줄이 길게 늘어져 있는 모습이 관찰되었던 것인데요. 이것을 최초로 관찰한 오션엑스팀의 피터 린드버그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 과거 직경이 60m에 달하는 거대한 우주선이 바다로 추락하였고 바다 밑에 바위와 부딪히며 길게 쓸린 충돌운을 만든 것이다. 이에 물체가 UFO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UFO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것이 USO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였는데요. USO는 Unidentified Submerged Object의 약자로 미확인 수중 물체를 일컫는 말이죠. 간혹 바다에서 목격되는 UFO와 비슷한 미스터리한 인공물체들을 통칭 USO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발트의 기계는 인공적인 물체처럼 보였는데요. 논란이 심화되자 각국의 학자들은 저마다의 가설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거대한 망간 결절이다. 해양 지질학자인 톰 브로드는 발트의 기계가 심해저에서 발견되는 망간 결절이며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것보다 크기가 커서 특이해 보이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심해저에서 발견되는 망간 결절은 보통 수심 4,000m 이상의 극심해에서 발견됩니다. 반면 발트의 미확인 물체는 수심 90m의 정도에서 관찰되었죠. 더군다나 물체 주변에서 발트의 기계와 동일한 패턴을 보이는 암석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물체가 망간 결절일 확률은 현저히 낮을 것이라 예측되었습니다. 그것은 고대 수중 생물의 화석일 수 있다. 해당 물체가 기계가 아닌 유기체의 흔적일 수 있다는 가설도 제시되었는데요. 바다에 사는 생물종은 10%도 채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대의 바다에는 어떠한 것들이 돌아다녔을지 예측조차 어렵다고 하는데요. 해양학자 카일 킹만은 이것이 먼 과거 바다에 살았던 고대 생물의 뼈일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발트의 기계를 촬영한 음파 탐지 사진 몇 장으로는 이것이 한때 살아있었던 생물이라고 유추할 수 있는 단서가 전혀 없었죠. 반면 발트의 기계가 금속 혹은 인공물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학자들도 많았습니다. 지질학자인 스티브 와이너는 해당 물체의 형태에 대해 자연이 스스로 복제할 수 없는 형태와 구조라며 오히려 금속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하였습니다. 고고학자인 안드레아스 올스는 발트의 기계에 대해 이러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역사적인 발견에 굳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일 이유는 없다. 몇 장의 수중음파 사진만으로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저것은 인간이든 외계인이든 누군가가 만든 물체임이 분명하다. 이런저런 가설들이 난무할수록 오션엑스팀에 대한 재탐사 압박도 심해져 갔습니다. 오션엑스팀은 몇 차례의 탐사를 더 진행한 끝에 발트의 기계에서 표본 샘플을 채취해내는데 성공하는데요. 샘플을 분석한 스톡홀름 대학의 불코 비어트 박사는 샘플의 성분이 해저 밑에서 발견되는 평범한 화강암, 편마암, 사암이라고 발표하였죠. 다소 김새는 밝혀질 수 있었으나 비어트 박사는 이것이 제대로 된 표본 샘플이 아니라는 말 또한 덧붙였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누적된 각종 퇴적물들이 물체의 표면을 두껍게 덮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의 정체를 밝혀내려면 물 밖으로 끌어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오션엑스팀의 피터 린드버그도 탐사 장비의 이상으로 인해 샘플 채취에 한계가 있었다고 아쉬움을 표했는데요.
알티의 기계가 단순한 바위일 수 있다는 발표에 세간의 관심은 순식간에 야유로 바뀌었습니다. 비어트 박스의 샘플 발표 소식만 가지고 기자들이 오션엑스팀이 장사를 하기 위해 쇼를 했다라는 식의 기사들을 쏟아냈기 때문이죠. 이에 스웨덴 정부와 협의하며 알티의 기계의 인양 작업을 준비하던 오션엑스팀의 모든 탐사는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탐사를 맡았던 린드버그는 억울함을 표하며 샘플 채취 당시 분석하였던 자료 하나를 공개하였는데요. 해당 스케치는 발티의 기계가 아래쪽의 지면과 맞닿아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린드버그는 이 공백이 발티의 기계가 지각에서 비롯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라고 말했죠. 하지만 이미 민심은 돌아서 버렸고 오션엑스팀은 아쉬움을 뒤로한 채 탐사를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까지도 발티의 기계에 대한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바다 밑에 잠들어 있는 정체불명의 물체, 그것은 먼 과거 지구에 추락한 UFO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다른 무언가일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1973년 4월 13일 충남 보령군의 낙동 국민학교. 여느 때와 다름없었던 이날은 이후 국내 UFO 출몰 사건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역사적인 날이 되었습니다. 낙동초 UFO 출현 사건은 대한민국 최초의 UFO 동시 목격 사례이자 UFO 착륙 사례인데요. 점심시간이 코앞이었던 12시 30분경 4학년 1반과 2반은 체력 검사를 위해 운동장에 모여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었던 이은규 씨는 수업을 도맡아 지도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 아이들이 갑자기 하늘을 쳐다보며 일제히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던 오후의 하늘에는 두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죠. 다음은 이은규 씨와 아이들이 증언한 내용입니다. 학교 외부 화장실 상공에 갑자기 비행체가 떠올랐다. 은색으로 밝게 빛나며 빠르게 회전하던 비행체는 분교 근처에 소나무 숲을 가로질러 날아가더니 그대로 사라져버렸다. 뒤이어 하나의 비행체가 더 나타났고 같은 방향으로 날아갔다. 이 놀라운 광경은 담임이었던 이은규 씨를 비롯하여 체력 검사를 위해 운동장에 모여 있던 22명의 아이들이 동시에 목격하였습니다. 비행 높이는 지상에서 약 20m 정도 위였기 때문에 꽤나 큰 거리였는데요. 앞에 선두로 날아갔던 비행체의 길이는 대략 2m, 뒤이어 날아간 비행체는 1m 정도였으며 밝은 섬광을 내뿜으며 고속으로 회전하였다고 합니다. 비행체 주변으로는 흰 뿌연 연기 같은 것이 있었는데 구름 같아 보이지는 않았으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소음도 들리지 않았다고 하죠. 운동장은 흥분한 아이들로 인해 아수라장이 되었는데요. 수업을 더 진행할 수 없겠다고 판단한 이은규 씨는 아이들을 진정시키고 교실로 돌려보냈습니다. 자신이 본 것이 UFO라는 것을 확신한 이은규 씨는 해당 사실을 교내에 있던 교감 선생님에게 보고한 뒤 아이들을 한 명씩 불러서 본 것을 칠판에 그리게 하였는데요. 놀랍게도 22명의 아이들은 모두 공통된 그림을 그리며 같은 증언을 하였다고 하죠. 그들은 절대 헛것을 본 것도 날아가는 새를 착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달리 증언이 매우 상세였던 두 어린이가 있었는데요. 최달령 어린이와 전병관 어린이, 이들은 비행체가 화장실 상공 위로 떠오르기 전의 상황도 목격하였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두 번째 순서로 빠르게 체력 검사를 마친 전병관 어린이는 외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운동장을 벗어나 학교 건물 뒤쪽에 소나무 숲을 걷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최달령 어린이도 소나무 숲 인근의 공터에 있었죠. 서로 어느 정도 거리를 둔 각기 다른 장소에 있었던 두 어린이의 증언은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갑자기 이상하고 큰 구름이 나타났다. 그 구름에서 작은 구름 6개가 떨어져 나왔는데 이윽고 구름이 하나로 합쳐졌다가 다시 둘로 나뉘었다. 구름이 걷혀지자 안에서 럭비공 모양의 물체가 나왔는데 붉은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두 개의 비행체는 제자리에서 빠른 속도로 회전하기 시작했고 색깔이 은색으로 변하였다. 그 뒤 두 비행체는 숲을 가로질러 날아갔다. 아이들을 돌려보낸 이은규 씨는 숙직실에서 증언들을 종합하고 정리하였다고 하는데요. 갑자기 밖에 소란스러워지더니 이내 선생님을 찾는 아이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생님, 지금 그게 금정산에 앉아있어요. 이에 이은규 씨는 학교를 나와 곧바로 금정산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말한 장소는 금정산 마루턱 부근의 작은 골짜기였는데요. 오래 지나지 않아 해당 장소에 도착하였지만 UFO로 보이는 물체는 보이지 않았죠. 다만 무엇인가 착륙했던 것처럼 일대의 흙이 군데군데 꺼지고 부풀어 있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던 이은규 씨는 멀리 보이는 소나무 숲 위로 빠르게 지나가는 흰색 구름 같은 것을 한 번 더 목격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는 당시 운동장에 나와 있던 교장 선생님 김종성 씨도 동시에 목격하였습니다. 이 씨는 그 길로 산을 내려가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목격자를 찾아 나섰는데요. 놀랍게도 30명에 가까운 주민들이 학교에 비행체가 나타난 시간과 비슷한 때에 하늘에서 정체불명의 무언가를 보았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였죠. 빨간색으로 빛나는 불덩어리를 봤다. 빛나는 물체가 연기를 내뿜으며 학교 방향으로 날아갔다. 날아가던 것이 금정산 중턱에 잠시 착륙했다가 다시 날아갔다. 이은규 씨는 본인이 본 것과 아이들의 증언, 주민들의 목격담을 토대로 비행체에 대한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색깔과 속도, 모양을 변화시키며 고속으로 비행 가능한 물체, 구름 혹은 구름과 비슷한 흰 연기에 둘러싸여 있으며 그 연기를 자유자재로 걷었다가 방출하는 것이 가능해 보임. 비행할 때는 빠른 속도로 자전을 하는데 별다른 소음이나 소리가 발생하지 않음. 착륙할 때는 비스듬히 내려오다가 지면과 가까워지자 수직으로 천천히 하강. 잠깐 모습을 보였다가 사라진 거대한 모선이 따로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 당시 UFO를 목격한 인원은 이은규 선생님과 김종성 교장 선생님, 재학 중이던 22명의 어린이들, 30명이 넘는 마을 주민들입니다. 이은규 씨는 종합한 내용을 토대로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교육부와 과학기술처에 제출하였다고 하는데요. 사건은 당시 유명 잡지였던 썬데이 서울에도 실리며 매스컴에도 크게 보도되었죠. 하지만 휴대폰이나 카메라가 보급되기 전이라 남아있는 영상과 사진이 존재하지 않았고 이미 사라진 괴 비행체를 목격담만으로 해석하여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후인 4월 20일 덕성여대의 박동현 교수는 UFO가 착륙한 장소에 방사능 수치를 측정해보기 위해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전문 장비를 동원하여 수치를 체크해보았지만 이렇다 할 특이점은 찾지 못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산을 다시 내려가던 중 금정산 꼭대기 부근에서 시가형 비행체를 목격하게 되고 이를 한국 UFO 연구협회에 재차 제보하며 정식으로 조사와 연구를 진행해볼 것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조사 보고서를 받았던 문화교육부에서 이 사건 자체를 터무니없는 거짓말 정도로 치부하였고 자세한 후속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UFO에 대한 대중들의 인지도와 관심이 부족했던 점, 휴대기기의 미보급으로 증거가 남아있지 않았던 점 등으로 인해 사건은 정부 차원의 조사 없이 해프닝 정도로 기록되었습니다. UFO 목격이 공식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꽤나 많은 조건들이 존재합니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동시에 목격하여야 하며 증언에 상반되는 점이 없이 일치하여야 하고 비행체의 모양이나 움직임 역시 정상적인 범주를 벗어나야 하는데요. 이에 전부 부합하는 낙동초 UFO 출몰 사건은 전 세계를 놓고 보아도 몇 안 되는 아주 희귀하고 특별한 목격 사례로 남아있습니다. 수십 년 전 작은 시골 마을에 나타났던 UFO, 그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